저출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제가 이 나이에 낳을 수도 없는 문제고, 저는 약간 그거죠. 더 이상 이제 손쓸 그게 없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별 생각 없이 살아왔고, 뭐 내가 손쓸 수 없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도 되게 저에게는 주제 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의 생존이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43살, 44살 출산? 나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냥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는데. 아니, 뭐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 이렇게 연예인들이 늦은 나이에 낳았다고는 하지만, 이걸로 커버하잖아, 돈으로.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쉽지 않죠? 근데 연예인들은 다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요. 되게 핫한, 되게 유명스타 아니더라도, 베이비시터가 따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돈이 없다. 애를 둘 낳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씩 붙어요, 베이비시터가. 제가 봤어요. 누구 연예인 있는데 에바주는 할머니가 둘이에요. 연예인들은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커버가 되지만 저는 애 낳고 뭐 몸조리하고 그러면 생존의 위협이 생겨요. 생존이 힘들어집니다. 일단 나부터 살아야죠. 저는 저 하나도 힘들어요. 저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뭐 애를 뭐 물하고 공기로 키우나요? 요즘은 추세가 그렇대요. 결혼 자체를 안 하고 결혼도 이제 어느 정도 요게 이게 되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 무조건 애를 낳는 편인데 또 형편이 좋을수록 두 명, 세명 낳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맞아요. 애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두 배로 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입이 100만 원만 더 있으면 되는데. 아, 맞아. 20대 후반이면 노출 애드립 치고. 제가 중학교 때 담임이 33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이에 결혼을 안 했다? 그냥 폐급. 진짜 개노답, 개심노답, 완전 폐급 노처녀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고요. 학생들까지도. 근데 지금의 33살은 핏덩어리 그 자체. 세월이 그만큼 흐른 거고 바뀌기도 했고. 제가 삼순이 그 드라마도 안 봤지만 노처녀라고 하지만 노처녀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막대먹은 영애 씨 드라마 알죠? 거기 보면은 주인공 김현숙 맞죠? 김현숙이 되게 돼지로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 저 정도면 돼지 아닌데? 90kg, 100kg 나가야지 돼지지. 설정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막대먹인 영애 씨 그렇게 노처녀도 아니고 그렇게 돼지도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 기억나시죠? 그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걸리적거리는 점이 이상하다. 그렇게 돼지 아닌데 저 정도면 날라댕기는데 저 몸무게면 거기 다른 인물들이 너무 뼈말라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지. 잘 보면은 되게 많이 살찌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 배우가. 그러니까 그 시절 외모 나이 후려치기 심했어. 요즘에 나한테도 진지하게 진짜로 제가 알파카님을 아껴서 드리는 말씀이 내 건강을 생각해서 살을 빼시고 어쩌고저쩌고 내가 살 빼란 얘기를 20몇 년을 들었어. 23년을 들었구만. 근데 보세요. 그때는 내가 지금보다 30kg 덜 나갔어. 30kg 덜 나갔는데도 살을 빼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지금 이게 확쪄도 또 살을 빼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 이러는데 아니 뭐 어느 장단에 맞추라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진짜 심해서 지금은 그나마 함부로 그런 얘기를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못하게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야만스러웠다. 야만의 시대였다. 아, 징그러워 죽겠어. 뭘 나를 아끼면 아가리 좀 싸물고 살이 그렇게 잘 빠지는 거였으면 일론 머스크가 그 다이어트 주사 맞고 그러잖아. 그렇게 돈 많은 양반이 당신은 일론 머스크보다 일 많이 해요? 그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사람도 이 어떻게 못하는 게이 다이어트인데 뭘 한다고 그렇게 싸부려. 뭐란다고. 아, 물론, 암 걸리고 죽을 때 되면은 살이 빠지더라. 그러니까 살을 누구한테 빼라고 못하는 게 지금 현대 의학이 비만을 정복을 못했어요. 대머리 문제나 마찬가지로. 그게 뭐냐면은 나한테 너 대머리야? 너 대머리 고쳐. 너는 의지가 부족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머리가 의지로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나? 다 날라갔는데, 떼짝 날라갔는데 다시 모근이 살아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저거 봐, 저거 봐. 게을러 터져가지고 의지박약이야. 아니,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살을 뭐 10몇 킬로, 20킬로 이렇게 빼본 적이 없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진짜 극한의 의지로 그렇게 단한 번도 열심히 그렇게 집중해서 뭔가에 몰입해서 해본 적도 없는 인간이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왜 돼지같이 사냐? 유일한 자신의 업적이 정상 체중 내에 있는 것.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전이거든요.
내가 지금 내일 모레 폐경인데 애는 왜안 낳니? 언제 낳을 건 이거랑 똑같다니까? 내 나이 정도 되면 남자도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살이 안 쪄서 스트레스? 아니, 그걸 비할 바가 못 돼요. 마른 사람이, 옆에서 넌좀 먹어야 되겠다. 그런 스트레스보다 더 심각한 게 사람의 그 인격을 완전히 병신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잔소리 늘어놓는 인간들이 많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더 커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겠지만 그 모멸감 이런 거 수치로 따졌을 때는 돼지들이 당하는 게좀더 파워가 크다. 나이 먹으니까 내려놓으니까 좋은데 이렇게 투턱대고 굴러다녀도 그냥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빼다 보면 뺄수 있죠. 문제는 뺐잖아요. 뺀 다음에 아시죠? 원래보다 더 찜.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저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나름 운동도 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별로 안 뚱뚱해 보이는데 혈압이 높다. 혈압약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젊으니까 운동으로 빼라고. 혈압도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해 보여도 혈압이 높은 사람 있고. 근데 혈압약 받기 전에 보험 안 들었으면 보험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나도 혈압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가족력이 있거든요. 뒤질까? 아, 뭐, 150, 170이 정도 나와야지. 혈압약 먹어야지, 이제. 아, 왜 이렇게 고혈압 커밍아웃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나도 머리가 자주 아픈 게 이게 또 혈압 때문인가? 당뇨 있는 사람 있잖아. 되게 건강한데? 가족력 때문에? 당뇨 생기고, 약 먹고. 그래요.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고혈압, 저혈압, 고지혈증, 당뇨 다 있습니다. 간. 저도 약간 간 쪽으로 있는데, 그래서 술을 안 먹잖아요. 유전자가 합쳐지잖아. 고혈압, 간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변에 이제 슬슬 먹죠. 제 나이 또래도 슬슬 먹고 아직은 이렇게 뭐 증상으로 나온 건 없는데요. 좀 높긴 해요. 어쩌다 이렇게 질병 독과 환자들이 득식을 하네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의 첫 길.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일 납골당 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가보는 게 좋겠죠? 주변 사람들이 다저 걱정해서 힘든 내색 없이 1년 버텼는데 오늘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네요. 가고 싶으면 가요. 아니, 근데, 좀, 문제 좀 발견.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내색을 안 한다. 남 그렇게 신경 안 써줘도 됨. 아직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발산해도 된다. 남 너무 생각할 필요 없다. 스트레스로 폐경 일찍 온다. 잘 보면은, 이, 오래 사는 것들이 아주 그냥 뻔뻔스럽고, 아주 그리고 쓰레기들이 오래 살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 스트레스가 없거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꼴리는 대로 하고 하는데, 뭔 스트레스가 있겠어. 남을 너무 신경 써줄 필요는 없다. 잘해주면 기어 오른다. 제가 느낀 거는 그래요. 너무 잘해주고 신경 써주고 그럴 필요는 없다. 내가 남 생각하는 것만큼 남들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나부터 살고 보자. 네거 뺏어서 먹는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면 얘가 마음이 좀 그렇겠지? 해서 배려를 해줬던 게다 이제 화살로 돌아와가지고. 이 싹퉁바가지 없는 것들. 아주 은혜를 원수로 알고 도와줬더니 아주 그냥 보따리 내놔라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족같이 하려고요.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람이 약간 공주공주 있다고 했잖아요. 너무 품위 있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쌍스러운 소리, 추접한 소리 있죠. 약간 모냥 빠지고 그런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잘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 주는 것 같고. 아, 저 미친년 저거. 아주 더러워서 내가 약간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고 있어요. 싫은 소리 다 해야 돼. 너무 멋대로 살아가지고 나 오래 살면 어떡하죠? 100살에 고독사하고 미치겠네. 내가 너무 착각했던 거죠.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거 있죠. 좀 도와주면은 아주 씨발 내가 무슨 사랑의 빵정통인 줄 알고 아주 번번이 손을 벌리고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뭐 인간관계가 되게 적지만 아주 그냥 내가 품위를 지키고 나이도 먹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좀 너그럽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더니 아주 그냥 기어오르는 것들 때문에 악몽을 꾸게 해주겠어. 그러니까 족같이 하려고. 나 방송에 족같이 하잖아. CM이들이 많거든. 뭐 어떻게 해라. 너는 말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 롱런하긴 힘들다 해서 아이 뭐 족가 무슨 내가 롱런하려고 유튜브에? 유튜브 하루살이 같은 존재인데. 공무원이야? 아주 그냥 관계에서 적절히 선을 그어야 된다.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주면 끝도 없이 들이민다.
그걸 해주더라도 족같이 해야 돼. 해주긴 해줄 건데 아주 그냥 모멸감을 느끼게. 최대한 족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는 부탁 못하게 그렇기도 하고, 정말 더러워서는 제 도움 안 받겠다. 네 도움은 절대 안 받을 거야. 저는 이게 이자만큼 이렇게 모멸감을 주거든요. 모멸감을. 아니, 뭘 해주더라도 족같이 말을 하고 해줘야 돼. 그게 이제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선이자 띄고, 다시는 못하게. 잘해주면 그게 관리를 착각하고 당연한 걸로 알고 선의자를 띄고 줘야 됩니다. 일가친척 뭐 도와줄 수 있어요? 형제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좋은 말로 하면 안 돼. 존나 모멸감을 줘야 돼. 아우, 시원시원하다니요. 저도 보통 사람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진 않는다는 것.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해도 되나? 내가 얘를 이렇게 궁지를 몰아도 되나? 할 때는 아, 그렇게 해야 된다. 너무 착한 사람일 필요는 없고. 선의자 떼어야 되고, 만약에 내 돈을 빌려간다? 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낸다.